안녕하십니까. 예, 풀버드 투데이스 기아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아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굉장히 유명한 10W 앰프죠. 예, 가장 유명한 10W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앰프입니다. 팬더의 프론트맨 15G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소리 무지하게 큰다. 아. 예. 그 지금 15W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습용 앰프라고 나와 있지만 팬더의 사운드를 예. 굉장히 잘 재현해낸 예. 그런 앰프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요 정도의 만약에 합주실을 가지고 예. 계신다면 합주용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예. 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팬더 특유의 예. 그 쟁반이 이제 구슬을 굴리는 예. 듯한 따랑따랑한 소리, 예. 따랑따랑한 예. 클린 톤이 매력적이고 그리고 개인 사운드는 또 크런치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 팬더 특유의 쏘는 톤을 네. 예. 제대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앰프인데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5W 앰프 중에서 감히 최고라고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운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앰프를 이제 외관을 보시면 네. 일반적인 그 한로드 시리즈라든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더의 외관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로고 같은 게 데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렴한 앰프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대로 느낌을 예,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나사로 팍 박아. 예. 이거 지금 보면 여기 트위드도 네. 제대로. 예. 뭐 트위니볼브 트위드랑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제작이 또 있고요. 보시면 노브들도 역시 빈티지한 예. 팬더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외관도 아, 이거 좋습니다. 예. 집에서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그런 앰프입니다. 예. 이제 컨트롤 노브를 잠깐 보실까요? 예. 예. 지금 이쪽 컨트롤 노브를 보시고 계신데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여기 인풋홀. 예. 악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인풋홀이 있고요. 예. 노멀 볼륨. 예. 노멀 볼륨. 그리고 개인 양을 조절하는 개인 노브. 드라이브 볼륨. 보시면 드라이브 노브와 드라이브 볼륨, 드라이브 게인. 눌렀을 때 예. 드라이브 볼륨, 게인 양. 예, 예. 뺐을 그렇죠. 때는 노멀 볼륨. 예,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3밴드 이퀄라이저로 예. 예.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팬더의 자랑인 리버브가 없죠. 예, 25R부터 있습니다. 예, 리버브가 있습니다. 15G. 예. 보시면은 여기 옥스인 단자가 있어가지고요. 외부 기기와 병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여기 집에서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네. 팬더 사운드를 그대로 느끼면서 저소음으로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워 온오프 스위치를 켜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네. 좋은 점이 있죠. 이게 아답터가 아니고 예. 속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서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컴퓨터 파워 케이블 그냥 예. 꽂으시면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15G까지는 그래도 이동이 가능해요. 네. 네. 별로 안 무겁게 네. 이동을 하시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보관이라든지 이동이 굉장히 편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병원 선생님의 예, 팬더 사운드를 예, 또 아이러니하게 또 깁슨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참 이 앰프랑 궁합을 잘 못 맞추고 있는데 네. 근데 요즘 신진 세력들은 네. 많이들 쓰세요. 그렇습니다. SG에다가 네. 그 팬더를 붙이고 네. 물리고 하는 거 뭐 프라임브에다가 그렇습니다. 팬더를 붙이고 물리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운드를 한번 예, 들어보시고 다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굉장히 팬더 앰프다운 사운드입니다. 예, 그 깁슨과 또 어우러져서 또 독특한 사운드를 연출해냈는데 이 팬더 기타 아니면 스콰이어 기타에 물렸을 때는 굉장한 궁합을 예. 예, 아주 쫙쫙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주는 앰프입니다. 단지 연습용으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지닌 게 그렇습니다. 사실이고요. 예. 저희 쪽에서도 굉장한 판매고를 예, 누적치를 그렇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믿으셔서 구입을 하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풀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팬더에서 제작이 된 연습용 앰프죠. 예, 프론트맨 15G. 15G. 예. 네,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기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